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에어3용 프리웰 필터 LPR이 있었습니다. 필터의 효과가 너무나 멋졌어요. 그 필터들이 낮보다 밤에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촬영을 갔는데 뜻하지 않게 촬영을 못하게 됐죠. 느리게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센서에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물 감지로 웨이포인트 비행 중단이 됐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는 걸로 봐서 위협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귀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일출대부터 일몰까지만 비행이 가능해요. 그 외에는 특별 비행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비행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비행을 하지 않는다면 비행 승인이 필요 없죠. 여기는 제 집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어둑어둑한 해 지는 시간에 한번 찍어보고요. 완전히 밤이 된 다음에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건 LPR 필터죠. 한번 비교해보죠. 순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렌즈 없이 한번, UV 렌즈 한번, 스노우 미스트 렌즈 한번, LPL 렌즈 한번, 이렇게 네 번을 할 거고요. 네 번의 영상을 해가 지기 전, 일몰 때, 그리고 완전히 해가 지고 어두운 밤에 이렇게 세 번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렌즈를 빼고 촬영을 한번 할게요. 비교해 볼게요. 에어3의 기본 카메라는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서 UV 필터를 끼면 별반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뭐 굳이 찾자면 조금 더 진해진 느낌이 나요. 그 다음 S미스트 필터를 볼게요. 스노우 미스트 필터도 주관에서는 UV 필터처럼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다음 LPL 필터 보시죠. LPL 필터는 푸른빛이 도는 것 뿐만 아니라 청량한 느낌까지 듭니다. 비교해서 보면 지난번 실험처럼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건 LPL 필터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필터들의 차이를 꼬집어 알아보는 것보다 바로 일몰 촬영으로 가시죠. 일몰 시간에 맞춰서 촬영을 했지만 오늘 날씨가 어두워서 그런지 오후에 촬영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요건 넘어가고 바로 밤으로 갈게요. 지금 시간은 완전한 밤이 되었고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오토고 렌즈가 없는 상태로 찍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비교할 게 렌즈가 없는 것과 UV 필터, 렌즈가 없는 것과 스노우 미스트 필터, 렌즈가 없는 것과 LPL 필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V 필터의 차이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빛이 밝을 때는 조금 빛을 줄여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밤이 되니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스노우 미스트 렌즈부터는 차이가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스노우 미스트 렌즈는 낮보다 밤에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빛이 퍼지는 느낌이 뿌연 느낌이 들고 좀 몽환적인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부드럽네요. 이번에는 밤에 보는 LPL 필터를 알아볼게요. 저는 색 보정을 할 때 어두운 걸 조금 어둡게 하고 밝은 걸 조금 밝게 합니다. 그러면은 좀 깨끗한 이미지를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LPL 필터가 꼭 색 보정을 하고 난 후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색 보정이 귀찮거나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필터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UV 필터는 아, 필터를 떴구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냥 유리는 싫은데 뭔가를 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UV 필터가 낫겠고요.
S미스트 필터부터는 아 필터를 썼구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낮에는 큰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빛이 강한 저녁이나 아니면 밤에는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LPL 필터는 밤보다 낮에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굉장히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보통은 색보정을 해야지 나오는 색감을 얘는 그냥 만들어냈어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에어3는 기본 유리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색감이 나오고 UV 필터를 낀다면 유미한 느낌은 받지 못하지만 낮에 빛을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S미스트 필터는 밤이건 낮이건 빛이 좀 강한 곳에 대해서 뿌옇게 나오는 느낌이 나고 그 느낌이 좀 강하게 받으려면 저조도 밤이나 저녁 때 그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LPR 필터는 빛 공해 감소 필터라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정말로 깨끗한 하늘과 깨끗한 물, 공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날씨, 굉장히 맑은 날씨의 느낌을, 청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색보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필터를 쓸 거면 티가 확실하게 나는 필터를 쓰자 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렌즈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어떤 렌즈가 어떤 느낌을 내는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렌즈를 쓴다 해도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거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끝! ...다만 조금 여기에 미니4프로라고 적혀져 있고요. 위에는 DJI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역시 모든 방향의 센서는 다 잘 되고 피할 곳이 위에밖에 없으니까 고급으로 했다 해도 위로 피하네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